예, 여전히 6장입니다. 섹션 세 번째 섹션의 빌더 스케일러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Measuring our pipeline이라고 하는 또 섹션, 다음 번 섹션이죠. 요 내용을 같이 좀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시간을 재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냐니까 add 아이템, 그러니까 푸시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푸시 아이템, 아이템을 푸시한 시점하고 그것이 어스 채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시점. 그죠? 그걸 한번 재보자는 겁니다. 그 시간 사이 간격을 재보자는 거죠.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이 시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add 아이템 하잖아요. add 아이템 하는 시점과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그리고 consumer supervisor를 통해서 dynamic worker를 통해서 이 아이템이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되는 시점.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재보자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뭘로 쓰느냐니까 텔리메트리.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텔리메트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메트리인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스태틱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드를 볼까요? 코드가 바뀐 내용이 일단 프로듀스에다가 이렇게 푸시 더 타임 있고 그다음에 핸들 캐스트 있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싱즈 타이밍이죠. 타이밍도 이렇게 펑션을 하나 구성을 했고, 그리고 워크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프로세스에다가 이렇게 메뉴에 스타트 링크에서 이번에는 헬로 소켓 스태틱스 메저 해서 이렇게 이벤트 네임하고 그리고 이렇게 메저, 이게 메저예요. 메저를 펑션을 넣어놨죠. 특이하게, 그죠? 펑션을 메저로 넣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메저입니다. 자, measure 이거 얘 이만큼 있잖아. 얘는 이벤트 네임이에요. 이벤트 네임이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서 이렇게 나중에 뭐 console log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런 pipeline work process time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이걸로 봤죠. 이걸로 봤습니다. 이것도 받는 것도 잘 봐셔야 됩니다. 먼저 produce에서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 요만큼을 우리가 뭘로 던져줄 거냐니까. 던져줄 걸좀 이따가 던져줄 텐데 던져주는 내용을 이렇게 던져줄 겁니다. 요게 아이템으로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요렇게 우리가 값을 던져주는 겁니다. 값을 만약 우리 던져주지 않으면은 디폴트 값은 여기 되겠죠. 그죠? 일단 던져줄 테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이템 전달되고 아이템으로죠. 다음에 유닉스 밀리세컨드, ms는 밀리세컨드를 말하는 겁니다. 밀리세컨드 now, 그래서 지금 시각, 그죠? 요게 이 펑션이 호출된 시각이죠. 시점을 해서 핸들 캐스트에서 요걸 요만큼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 아이템 자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게 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을 지금에는 여기 아이템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요런 형태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런 형태가 되어서 얘가 이거예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누구한테 가느냐니까 우리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를 거쳐서 워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워크 프로세스를 호출하는데 여기 적용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쳐서 스타트 링크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그 프로세스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여기에 딱 매칭되는 겁니다. 요만큼. 이해되시죠?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있는 요만큼이 워크에 여기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브로드캐스터를 하죠. 브로드캐스터에서 요 내용을 유저하고 푸시 더 타임도 했는데, 푸시 타임도 했는데 요걸 우리가 오스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셉트 합니다. 인터셉트 한 다음에 요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또 시각을 한번 더 재보는 겁니다. 그죠? 타이밍의 유닉스 MX에서 이 시각과, 그러니까 요 펑션이 호출되는 시각과 인큐드 앳 시각, 인큐드 앳 시간은 언제예요? 요 펑션이 호출된 시각이잖아요. 그죠? 요 펑션이 호출된 시각 더둘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볼까요? 일단 좀 빼놓고 자 하나씩 해보죠. IX 일단 돌리고 밖에 빗소리가 정말 듣기 좋네. 조용하게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봄이에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건 뭐 제가 I/O 인스펙트 해둔 부분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I/O 인스펙트를 제가 이걸 어디다 해뒀나요?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막 구동되고 있죠.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우리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들어볼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요렇게 컨슈머를 만들고 있죠. 요렇게 요 부분하고 해서 다음에 컨슈머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 얘네요. 얘 컨슈머 슈퍼 얘 아닙니다. 얘는 뎁스고 컨슈머 슈퍼바이저. 여기 있군요. 그죠? 얘 있습니다. 여기에 컨슈머 슈퍼바이저 있죠. 여기서 아이오 인스펙트 된 부분 있죠. 이니.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 구동되면서 요 부분이 출력된 겁니다. 그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셀프 이 336번. 그죠? 그리고 핸들 디맨드로 호출하고 있어요, 얘가. 그죠? 이 핸들 디맨드가 호출되고 있는 요런 과정들. 요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과정과 순서를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동작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어스에서 프로듀스 돌리고 엘리어스하고 그래서 하나 한번 아이템 하나를 던지고 줘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첫 번째 거 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게 얘입니다. 그죠? 첫 번째 거 파이프라인 워크 프로세스 타임.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얘는 오스 채널 워크의 첫 부분 여기죠. 여기서 온 겁니다. 그죠? 파이프라인 워크 프로세스 타임이고. 다음에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 파이프라인 푸시 딜리버드. 그죠? 얘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오스 채널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깔끔하게 보이죠? 깔끔하게 둘다 얘는 0이고 얘는 1입니다. 현재. 그죠? 1ms가 지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둘다 0이네. 이번에는 또 다시 둘다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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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이제는 몇 개를 보느냐니까 좀 많이 해보자는 거죠. 많이 한 500개를 연속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에 1부터 500개까지 해서 한번 구동을 해보자. 구동해보면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101번, 99, 98, 86쭉 이건 다 0이죠. 얘는 항상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뉴에 있는 거 어디 있나요? 월크의 메뉴에 요거 있잖아요. 얘는 항상 0이에요. 그죠? 얘는 그뭐 굳이 여기서 해볼 필요는 없죠.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다시 지워놓고 바로 여기서 하죠. 여기서 하고 아이오 인스펙터도 지워버리고 그죠?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끄다가 다시 서버 하고 뱅글뱅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엥 돌아왔고 그다음에 하나씩 다음에 푸시 이용 됐고 그다음에 500개를 돌려볼 거예요. 500개를 돌리는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른 거는 그첫 번째 거 거들뜨기는 떨어져 나가고 파이프라인 푸시 딜리버드 얘만 이제 표시되는 겁니다.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오스 채널에서 나온 거예요. 오스 채널의 이 부분이죠. 얘예요. 얘에서 지금 출력되고 있는 값이 지금 보다시피 500개 하니까 쭉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43에서 나중에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처음에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제로에서 시작해서 1하고 쭉 해서 500개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 50ms까지 갔단 말이에요. 50ms에 500개의 데이터가 전달된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핸들 아웃 얘는 그거고, 요거 한번, 워크에 프로세서잖아요? 여기에 브로드캐스트를 했고,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IO 인스펙트에서, 인스펙트 셀프. 그죠?
요걸 넣어서 리컴파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500개의 푸시 펑션 했었잖아요. 리컴파일이 아니라 그러면 요렇게 뜹니다. 자, 군데군데군데군데 뜨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요 보이죠? 요 PID가 500개가 만들어져요. 그죠? 500개가 만들어지고 그 500개 각각이 요걸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핸들 디맨드가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핸들 디맨드 얘는 어디 제가 넣었느냐 하니까 프로듀스에 넣어둔 거예요. 프로듀서 보시면은 핸들 디맨드 여기 얘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컨슈머가 프로듀스에게 가끔씩 얘를 호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호출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언제 호출하는 걸까요? 언제 호출하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가끔씩 호출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핸들 디맨드 이렇게 한번 호출했나? 또 다른 건 없나? 보니까 다른 건한 번도 없고 요 500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중에 디맨드가 딱한번 핸들 디맨드가 호출됐었네요. 보니까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저는 핸들 디맨드 얘를 누가 언제 호출하는지 여기 궁금할 텐데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되시죠? 그래서 저 include at 처음에 produce 할때요 부분 있잖아요. include at 요 처음에 push time 할때 요때 정한 요 시각 있죠? 요 시각 요게 include at 시간입니다. 요게 이 시각이 나중에 어디로 하느냐 하니까 work에 요 include as로 온 겁니다. include as로 오고 자 그러니까 include as는 이 프로세서 얘를 호출할 때요 값은 항상 똑같아요. 같은 펑션이 똑같이 500번이 호출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디 갔나? 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producer에서 push time 돼서 user id 이렇게 해서 push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include at 쓰이 시각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요게, 이 푸시라고 하는 펑션, 이 펑션을 만들 때, 그때, include at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때 만들어진다고, push the time. 그렇죠. 이때, include at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2번 항. 그런 다음에, 이남 위치에서 푸시를 실증,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include at 얘 있잖아요. 얘는 변함이 없고, 그죠? 얘도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죠. 변함이 있는 것은 auth 채널에서 요 부분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요 값이 처음에 이렇게 뭐 83, 84 점점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뭐 104, 127 이렇게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리세컨드가. 그죠? 이 값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니까, 나중에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근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요 시각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럴 때, 5천만 명에게 최적의 데이터 전달 프로세서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조정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맥스 디맨드와 민 디맨드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값을 조정함으로 해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10에서 100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5를 또 다른 숫자로 바꿔보기도 하고 해서 바꿨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니까 이게 달라지게 돼요. 이 값이. 이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이 값이 가장 모든 사용자들에게 500만 명이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50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때그 각각이 이 데이터를 전달받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최적의 맥스 값과 민 값, 그죠? 맥스 값과 민 값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하긴 힘들잖아요. 이때 머신러닝을 쓰면 됩니다. 머신러닝이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은 99% 사람 손으로 하고 나머지 1%가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